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. 오늘은 타란툴라 먹이 주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지금 보여드리는 녀석은 자이언트 골든이라고, 타란 입문자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고 또 키우시는 종류예요. 일단은 먹이를 줘보겠습니다. 먹이 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. 깜짝이야.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? 근데 먹이를 안 줘서 그런가, 배 빵빵해서 먹이 안 줬는데 주니까 무네요. 깜짝 놀랐네. 한번 앞에요. 찍어보겠습니다. 초점이 잡혀라. 잘 먹어주네요. 다른 녀석도 줘볼게요. 간만에 먹이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나 봐요. 상태가 아주 그냥 좋네요. 먹이를 너무 잘 먹네요. 자, 다음 녀석 줘보겠습니다. 골든이는 보시면 이 바닥재가 건조해요. 이게 지금 얘네들은 습하면은 이렇게 벽면으로 붙거든요. 습한 환경을 싫어해요. 이제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니까 건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옆에 물그릇만 주시고 건조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, 잘 먹어줍니다. 제가 먹이를 안 주는 건 아닌데, 먹이를 안 주는 거 아닌데, 녀석들이 이렇게 먹이를 안 주는 것처럼 먹는지 모르겠네요. 먹이를 잘 주는데. 일단 골든리드는 좀 순해요. 개체들이 좀 순한 편이라서 이렇게 막 달려들거나 막 뚜껑 연다고 막 갑자기 날라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막 뚜껑을 같이 막 뛰쳐나오는 거미들이 있거든요. 이런 거미들은 좀 입문자분들에게 좀 힘든 종이에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거미를 좀 이렇게 배회성 거미라고 하는데, 돌아다니면서 관상하기도 좋고, 다른 거미 타란툴라들에 비해 좀 순한 타란툴라들을 좀 키우시는 게 타란툴라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습니다. 이 정도 사이즈가 한 아성체 소에거 중 정도 사이즈 돼요. 이 타란툴라는 좀 대형 타란툴라거든요. 다 컸을 때한 20cm 안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아직 더 커야 됩니다. 이게 좀 사육 정보를 말씀드리면은, 일단은 이 골덴이라는 타란툴라는, 잠깐만요. 일단은 저희 뭐야, 다른 거미도 같이 보여드리고. 자, 이 골덴이라는 타란툴라는 일단 온도는 한 22도에서 29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좀 무난하게 키우시겠다 싶으면 한 25도 정도로 키우시는 게 좋고요. 29도 정도면은 좀 활발하게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냥 방이 너무 춥지만 않으면 방에 한 21도, 20도 정도에 키우셔도 무난합니다. 좀그 뭐라 해야 되지, 성장을 좀 더디게 해서 그렇지 잘 자라주는 종이거든요. 타란툴라들은 뭐 실온에 허 키우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습도는 일단 뭐 사육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퍼센테이지로 많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. 이제 퍼센테이지보다는 어떤 기준이냐? 일단은 물그릇을 이렇게 하나씩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일단은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물뚜껑을 놔두는데, 나중에 좀 크면은 이런 절지류 삽에 물그릇을 따로 팔아요. 그런 물그릇을 배치해 주는 게 좋고요. 일단 수분은 타란툴라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분이 없으면은 나중에 탈수 증상이라든지
몸이 막 말아서 이렇게 막 몸쪽으로 다리를 말아가지고 죽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소중한 개체가 죽으니까, 소중한 개체가 죽으니까 물을 좀잘 주셔야 돼요. 잘 주셔야 되고, 골덴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재는 좀 건조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뭐 그렇다고 완전 마르게 하시는 건좀 아니고요. 완전히 마르면 바닥에 또 이런 습기가 아예 없으면 거미한테 더 좋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일반 습개형 타란들은 좀 습도를 요하는 타란들은 이렇게 바닥재에 좀 촉촉하게 수분을 좀 보충해주는데 이런 타란툴라들은 좀 건기형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타란툴라들은 이제 너무 촉촉하게 말고 그냥 물방울 한두 방울 아니면 물그릇 주변에 조금 이렇게 살짝 젖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키우기에는 굉장히 좀 무난하고 이쁜 타란툴라입니다. 이 다리 마디마디에 지금 노란색 무늬가 보이는데 이게 다 크면은 더 선명해지거든요. 그럼 굉장히 이쁜 타란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골덴니 자이언트 골덴니 타란툴라 두 마리 먹이를 주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봬요. 안녕.